이기기 위해선 온몸을 던져야 한다. 아니 보니까 뭐 은우가 승부욕이 엄청나다며. 얼굴은 그냥 승부욕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냥 이쁜 얼굴인데. 어? 별로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너무 그냥 TV에서 드라마에서 은우만 생각해서 그런지 사실 느낌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공부만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공부도 하긴 했는데 운동도 더 좋아했어요. 운동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속에 가려졌던 그의 땀과 노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냥 여러분 앞에 뛰기만 하라고 했는데도 벌써 훨씬 좀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봤잖아요. 저기서 드립을 치고 와가지고 레이업 한번 해보자. 공이 밑에 있으면 너보다 지금 늦게 오고 키가 작은 사람도 이게 치기가 좋단 말이야. 근데 네가 스텝을 잡았어. 이미 너는 위에서 떴다. 그러면 칠 수가 없다고. 해봐봐. 위에서. 여기까지 두 손으로 올라가도 돼. 투 스텝 밟을 때 좀 더 올리라 말씀이신 거죠? 위에 그렇지.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나. 더 위에서. 네. 고! 굿.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위에서 시작하고 놓을 때는 낮게. 낮게.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오른발 왼발로 스텝을 잡고 발을 대고 나서 볼을 놔야 돼. 그리고 레이업. 오케이? 네. 좋아. 공 내리지 말고 공 올리고. 공 올리고. 오, 좋아. 다음은 차은우 선수. 와, 저번에 최상을 받았어. 와, 근데 아니 사기캐인 것 같아요. 인정. 다 잘해. 다 잘해. 저번에 경기했을 때 서장훈 감독님의 가장 애정을 받은 선수였어요. 시키는 대로 잘해서. 고! 헤이. 와! 스마일 뛰어! 굿! 끝까지 가! 끝까지! 나이스 샷! 굿! 이거 속도 잘하는데 뭐라도 단점은 있겠지. 우리 세 달 동안 찾아보자. 단점이 여기 있습니다. 단점이 여기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요? 네. 단점이 있다고? 못하는 게 없는 거? 드리블을 칠 때 땅을 많이 보는 점을. 더 끝까지. 은우야, 어디로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리블 같은 것도 이게 왜 저렇게 되냐면 이게 가드가 있어야지 방해하는 저 앞에 오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가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치다 보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뺏긴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 오른손에 비해서 또 왼손은 드리블이 더 좀 불안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은우가 이 드리블, 패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 슛폼이나 이런 게 가만히 서 쏠 때는 괜찮은데 무릎부터. 그렇지! 자유투나 이런 거 쏠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면서 시합 중에 쏘는 거는 굉장히 또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알려줬던 자세가 또 안 나와. 자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 자세. 그래서 쉰 연습 좀 많이 한 것 같아. 또 말씀대로 좀 단기간에 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 드리블은 단기간에 조금 쉽지가 않아. 이게 좀 되더라도 이게 아이즈업하고 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쉽지 않고. 그리고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 서두를 필요. 평소에 성격이 막 뭐 급하고 이런 건 아니지. 좀 급해? 너 말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전혀 안 급할 것 같은데. 그 안 급한 척, 안 급한 척 하는 거. 하는 거야? 뭐 괜찮아. 은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은우가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고 잘 뛰고. 그리고 리바운드 참여나 또 내가 얘기했던 앞에 있다가 빨리 뛰어나가면 저런 찬스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은우한테 딱 맞는 옷을 좀 입혀서 은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 해보자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지석이 했지. 거기도 인수 은우 가운데 와. 은우 가운데 와. 너는 뭐 하는 거냐면 네. 수인이가 다 가가지고 막아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네가 그 역할을 할 거야. 네가 그 역할을 할 거야. 올 헬프구나 은우가. 은우가 올 헬프. 우리는 그냥 자리 지키면서 여기만, 헬프 올 때 여기만. 받아주는 거야. 3점까지 안 가. 맞아 맞아. 안 간... 이네는. 그냥 사각 틀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녀.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 와, 여기 왔어. 있어. 슛 던질라 그러면 와. 그 정도만 와. 그것도 점프도 뜨지 마. 그냥 이렇게만 해줘. 오케이? 네. 네. 외곽 슛 상관없어요. 이해했지? 네. 네. 걱정도 되면서 어쨌든 수인이 형이 이제 다친 상태였으니까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전력인데 그걸 과연 제가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면서 나한테 맡겨주신 임무니까 최대한 잘 수행해보자라는 마음도 들면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좀 싱숭생숭. 은우야, 손 한 대, 좀 힘들어. 은우, 힘들어? 아니요. 힘들어 죽는데 뭘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멤버 체인지요, 우리 다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힘들어 죽는데 뭐 괜찮아. 나 원래 이 정도로 괜찮은데 왜 그러지? 내가 스스로도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고 제 몫을 팀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하고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자! 가자! 은희야! 은희야! 다리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다리. 쏴, 쏴, 쏴! 차은우! 앞쪽으로 패스! 차은우 이어받고! 은희, 쏴, 쏴! 그대로 쏩니다! 아, 네, 살짝 짧았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그대로 가! 백호, 백호, 백호!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막어! 여기 봐봐요, 여러분. 니네보다 다 실력이 좋아. 은우 힘들어? 아니요. 더 할 수 있어? 네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비 좀 더 해봐, 바싹 붙어서. 오케이. 네, 오케이. 볼 안 넣어도 우리 수비야. 네, 오케이, 오케이. 볼 안 넣어도 우리 수비야. 오케이. 오케이.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소한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근데 1쿼터를 시작합니다. 1쿼터를 ATP가 공을 따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서경원 선수는 반대편, 공 반대편에 있습니다. 박스아웃! 박스아웃!
왔다! 첫 슛은 빗나갔고 리바운드를 감전해도 돼요. 내고 있습니다. 김민근 선수 장거리 석점 짧았어요. 롱 리바운드 볼을 핸섬이 잡아냈고 차오르 잘 뛰고 있어요. 잘 봤어요. 인패스 갑니다. 가자. 자 앞을 뛰어야죠. 달려야 돼요. 속구 가야 돼요. 두 명 사이 뜹니다. 차오르 이거 받는 연결. 차오르 올라갑니다. 역할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예. 젊고 빠르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믿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주면 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경기에서 차은우 선수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실전 들어오자마자 첫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핸섬이 첫 공격 기회를 속공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2-0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 어, 갔어. 뒤에 돌아. 로에 넣으실 거야. 저기. 저기 저쪽. 저쪽. 저기. 저기 저쪽 저쪽. 헤헤. 차은우. 빅샷.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올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쭈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의 실점. 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해상 타이거즈입니다. 분위기를 끌어오고 있는 차은우. 스치지 않고 안쪽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차은우가 이 경기에 뛰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냅니다. 네,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해성 타이거스. 하나. 오늘. 야, 오케이, 고! 아, 쇼리 와급도 좀 좋아요. 잘 봤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도 괜찮아요. 가져야죠. 좋습니다, 차은우. 어, 차은우 석점 시도하는데요. 플레이샷. 차은우의 석점 포. 지난 경기 이후로 네. 이제는 믿고 슛찬스를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느낌의 차은우 선수였고요. 자 오늘 차은우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좋습니다. 앞곳 넘어섰습니다. 업템포 템포로입니다. 자 공격자가 아, 공격자 파울입니다. 막아. 차은우 선수가 넘어졌어요. 허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굉장히 둔탁한 소리 아까 넘어졌거든요. 예. 다행히 일어나는 차은우. 내일은 없는 6강전 핸섬 타이거즈의 투혼이 돋보였습니다. 은우야 잘했어.